오늘은 어버이날 우리 직장에서 행사를 멋지게 하고, 아,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네, 아, 샤랄라가 선녀님 하잖아요. 연예인처럼. 저만 봐도 즐겁대요. 저만 봐도 샤랄라의 기분이 좋죠. 좋죠. 오늘 신나게 신나게 앉아하고 지금 이제 좀 쉬었다가 집에 들어가요. 아, 샤랄라 인생이 너무 행복합니다. 나만을 위한 음악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음악을 누군가를 기쁘게 해줬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음악은 나를 위한 음악이 아니라 우리가 음악을 들려줄 수 있고 누군가 마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엔돌핀이 바로 음악이랍니다. 아, 어르신들 오늘 생신잔치, 5월달 생신잔치 겸해서 어버이날 행사 겸사겸사. 타고 다 나오셔가지고 100명 100명 정도 앉아서 우리 직원들까지 140명 직장.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직장을 요양원에 병원에 근무하다 보니까 제가 또 이렇게 직원이 직접 하니까 어르신들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샤랄라 인생은 그래요. 정말 이쁘게 샤랄라하게 그렇게 살고 싶답니다. 앞으로 머리 하얀 머리일 때까지 샤랄라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샤랄라하게 해줄 수 있는 예쁜 샤랄라 될 거예요. 맞죠? 아, 오늘 누군가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세요. 우리 100명 정도의 어르신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했다는 그 뿌듯함. 너무너무 행복하답니다. 샤랄라 오늘 너무 이쁜 일 했다. 축복한다. 대견하다. 사랑한다. 우리 건강하면서 평생 샤랄라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멋진 샤랄라. 화이팅! 넌 멋진 여자야.